초구가 득점이 용이하다고 하면 득점을 하고 어느 정도 세이프티를 걸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초구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249의 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초콜로 선수 초구를 양보할 이유가 없죠. 그럼요. 승부치기까지 왔습니다. 초클로 249의 초구. 긴장됩니다. 네. 자, 1세트는 놓쳤지만 3세트 초구는 잡았던 초클로였고요. 바깥 돌리기 짧게 바로 네. 그렇죠. 성공했습니다. 성공 후에 키스 약간의 좀 방향들이 바뀌긴 했지만. 자, 배치가 오. 뱅크샷으로 해결이 가능한 배치가 예. 섰네요. 야, 어떤 선택을 할지, 초클로. 공격적으로 가겠죠. 그렇죠? 충분히 해결 가능한 배치거든요. 예, 해야만 하는 네,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세이프티를 하기 위한 또 그런 배치도 아니고. 네. 아, 쓰리 쿠션으로 바로 보네요. 오. 자, 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타임 파울 걸릴 것 같아요. 아, 글쎄, 와. 타임 파울에 쫓겨서 치다 네, 보니 야. 저런 미스샷이 나왔죠. 그렇죠. 시간을. 지금 이게 경험이에요. 아, 그렇네요. 자, 일단은 그 초구에서의 한 점만 수확을 한 초플로 선수고요. 승부치기에서는 이제 타임 아웃이라는 이제 제도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시간에 쫓겨서 그렇죠. 터무니없는 샷을 날려버렸죠. 예. 아, 이런 또알수 없는 승부인데. 박동준 선수에게 세이프티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러면 되면은, 이제 예, 따라오죠. 그러나 자. 다음 공 배치가 득점하기 어렵네요. 그러게요. 네, 승부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초구를 받은 사람이 득점을 한 다음에 후구를 그 배치를 그대로 이어서 치는 거기 때문에 후구인 사람이 초구를 친 사람보다 1점이라도 더 많은 득점을 하는 순간, 그렇죠. 네, 여기서 게임이 끝나게 점수가 됩니다. 나오면 되는 진행 건데요. 방향 좋고요. 역 좋거든요. 와, 성공입니다. 야. 박동준 승부치기 끝에 초클루를 물리쳤습니다. 64강 진출하는 박동준 선수입니다. 네, 이 어려운 배치를 해결하네요. 야. 대단합니다. 와,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박동준. 야, 2대2의 세트 스코어. 그리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의 승부치기였는데, 아, 초클루 선수가 시간에 쫓겼고. 자, 그 흐름. 그 다음에 어려운 공부도 성공시켰어요, 박동준 선수. 그렇죠. 이제 박동준 선수 입장에서는 못 치더라도 네. 다음 이닝이 또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우선 쳐보는 이야, 거죠. 좋았네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초클루 선수가 시간에 쫓겨서 너무나 미스샷을 했다라는 거죠. 네. 아. 경험이 없다 보니 이제 승부치기에 처음 경험하다 보니 그러게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한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PBA 데뷔 무대를 가져봤던 초콜릿 선수지만 박동준 선수를 넘지 못했고, 승부치기 끝에 박동준 선수가 6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진 두 선수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형 해설위원 캐스터 손우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